안녕하세요. 수능 독해 단락 이론 저자 박지성입니다.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. 글의 일반적 흐름,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진술이나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. 요걸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요세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주제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시피, What is the text about? What is the text about? 즉, 이 텍스트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면요, 주제가 설정이 됩니다. 자,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, 글의 도입부에서 뭘 가지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빼내는데, 자, 요렇게 하면 주제가 나오는데, 앞에 있는 이 what을 갖다가 보통 중심 소재라고 하고요, about을 갖다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중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나중에 이걸 더 자세하게 학습하게 되겠지만 머릿속에 살짝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. 글의 도입부에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? 아, 라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. 본문에는 그럼 이 라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내는데 단점을 언급하구나라고 하는 거. 자, 순서를 보시면요, 글의 도입부에서 먼저 설정하는 이 what에 해당되는 중심 소재를 잡으면 되고, 이 소재를 통해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풀어헤쳐지는지, 자, 요두 번째에 해당되는 중심 내용을 잡으면 바로 주제가 설정된다라는 거. 자,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요지라는 건 앞서 설정된 주제를 통해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다. 궁극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, 아, 이게 the point is가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언급한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, 자, 라면의 단점을 언급했다 한다면, 자, 고로 우리가 이 라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먹지 말자라고 하는 요지를 빼낼 수 있다라는 거. 주장은 뭐냐면요, 요지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, 자, 요지에 글쓴이의 생각과 견해가 가미되면 주장이라고 말합니다. 자, 요지에 글쓴이의 생각과 견해가 가미되면. 자, 그러면 이 주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찾으면 되냐면요, I think, I believe, in my opinion, 이렇게 견해가 좀 들어가 있는 표현들과 함께 나온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 답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페이지 12에 나와 있는 이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이 따른다라는 사항을 살펴보겠는데, 자, 그 예시 지문이 있습니다. 페이지는 12가 되겠고요. 글의 도입부에서 보니까, 아, 이거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색깔을 한번 달리 해볼까요? 색깔을 한번, 자, 노란색으로 그냥 하도록, 요색으로 하도록 합시다. 좀 구분하기 위해서. 자,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, 이전에 여겨졌던 거와는 달리 인간의 기억이 알고 보니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빼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본문에 전개될 내용은 뭐냐면요, 이 기억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전보다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뭐하다, 정교하다라고 한 거에 대한 뒷받침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. 그 뒷받침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게 뭐냐면요, 우리 마음 속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,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왔던 이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, 기억이라는 게 훨씬 더 정교하다고 그랬는데, 그 정교하다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뒷받침으로 뭐 하고 있다? 훨씬 더 많은, 이전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. 자, 두 번째 또 제시되는 뒷받침은 뭐냐면요, 자,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 경험했다고 할게요.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다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고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? 첫 번째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이 진술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이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빼내는데,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항상, 아, 글의 도입부에서 A는 B라는 이런 진술이 나왔으니 이 진술에 대해서
어떻게 뒷받침을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. 자, 오늘 저희가 뭘 학습했냐면요. 앞에서 이 주제, 요지, 주장이라는 개념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